어떤 기업을 보실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 비중은 식자재 유통이 76%, 단체 급식이 21%, 그리고 기타 밀키트 등이 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체 급식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꾸준히 상승 중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주력 사업 부분이 식자재 유통에서 구조적인 점유율 확대로 마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고물가로 단체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감소 구간 진입 및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매력적이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그 점유율 확대를 살펴보면은 CJ 프레시웨이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통 채널 공급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및 영업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데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식자재 공급이 가능해서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상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사라진 것도 점유율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점유율 확대된 결과 지금 마진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 2019년도 영업이익률이 1.9%였지만 2021년도에는 2.4%로 상승했고 작년 영업이익률은 3.5%로 개선됐고 올해 역시 한 3.6%로 소폭 상승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 단체 급식에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던 점은 고물가로 음식 가격이 상승하는 런치플레이션에 따라서 급식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한 급식시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1분기 단체 급식 매출이 1,56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39.1% 급증한 것입니다. 2분기에도 전년비 성장은 물론 영업일수 정상에 따른 분기 기준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관련 포인트는 적자 부분이었던 해외 부분 철수를 단행했고요. 여기에 물류센터 오픈했다는 비용이 일단 커졌는데 2분기부터는 물류센터 정상화 및 가동률 확대에 따라서 고정비 커버가 예상되므로 점진적으로 수익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성장이 진행 중인과 동시에 또 수익성도 회복되고 예상되고 있지만 올해 주가는 작년 종가 32,000원 대비 오히려 하락한 상황입니다. 실적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하락해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더 좀 커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주가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4.8배에 불과해서 주가는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다른 종목에 붙여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지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